오늘도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이 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요란스레 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지역에 따라 강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이렇게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단, 장마 전선의 예상 위치와 강수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복기압의 가장자리를 눌러 구름이 많겠고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까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밀양 20도, 창원도 20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거제 27도, 창원 26도가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소나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26도, 남해도 2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안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